어디서 오셨습니까? 대구에서 왔습니다. 아, 혼자 오셨어요? 아, 가족들이요. 아, 몇 분에서 오셨어요? 아, 사연들하고 예, 예. 그 사람하고 갔습니다. 아, 동원이 팬이라 가지고요. 네, 네. 아, 그럼 사모님이 팬이 아니고 다 가족 다 동원을 예, 좋아합니까? 가족 다 그냥 팬입니다. 오, 대부분은 사장님들은 그냥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. 아, 예. 아, 그렇습니까? 오늘 그 동원이 못 봐가지고 좀 서운하시겠네요. 뭐,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제가 더 즐겁고 갑니다. 아, 그래도 오시는 게 좋죠? 예, 예, 예. 동원이가 없어도 여기 맞춰도 불 꺼졌는데도 왔다 가시는 분들 있어요. 야, 그래요. 영업이 꺼졌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그래도 한번 왔다 가면 마음이 좋다고. 저희 형들은 예. 다음 이제 길 알아보니까. 예, 예. 가실까요? 아, 다 대구에 사십니까, 그러면? 예, 다. 아, 그럼 오늘 길 알아놓고 이제 다음에는 예, 또 예. 자주 오시겠네요. 예, 오늘 길 찾는다고 제가 좀 헤맸습니다. 아, 길이 조금 안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내비치면 뺑 둘러서 와요. 아, 예, 그래. 아, 저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예. 물리고 바로 요 직진하면 저 얼마. 그러니까 우회전이라는데 안 하고 조금 더 가면 우회전한 데가 있거든요. 그러면 바로 정동원길로 직진해서 옵니다. 예. 네, 그러니까 저 제가 볼 때는 예. IC에서 예, 예. 조금 진입도를 팻말을 팻말이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어요. 예, 알고 오면 팻말이 있어요. 뭐, 운전하려네 뭐 이거 그렇죠. 저행길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알고 오면요 있거든요. 예. 그 요것도 건의를 제가 하동에 좀 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돼요. 여기 오는데 제가 딱 인터체인지에서 재 보니까. 예. 7분 30초 걸려요. 예, 예. 천천히. 주소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주소가 정동원 집 하긴 안 나오는데. 아, 정동원 길로 해도 지금은 나옵니다. 옛날에는 포항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와요.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오늘. 지금 나와요. 나오는데 아, 예. 이제 빽 둘러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예. 그래. 저 농공단지 안 오래가지고 둘러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주소지를 올려버리면 전화번호라도 예. 그죠? 그래도 둘러서 오더라고요. 그래도요? 예, 그 저 건의를 좀 해가지고 바로 올 수 있게 한번 저 한 군데만 딱 표지판만 더 붙이면 가능하거든요, 그게. 저는 오늘 예. 뭐 고생 와도 이제 예. 다음에는 올 수 있는데. 예. 고행길 오시는 분, 저같이 고생 안 하고. 한 30분 이상 뺑뺑 둘러야 됩니다. 예. 길 모르면 그냥 한 시간 지나버리고. 아, 3분만 가면 된다는데 막 돌다 보니 짜증나고. 오면은 7분 30초 딱 걸리는데 돌아버리면 30분 한 시간이라고요. 예. 아, 어쨌든 고맙습니다, 예. 예. 수고하세요, 예. 고맙습니다. 또 이제 길 알았으니까 자주 오시고 예. 보시면 또 좀 인사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예. 예, 감사합니다. 구리구봉이 안녕. 안녕, 비 오는데 삼촌 때문에 나왔어? 엄청 깔끔하다. 어? 얘 누냐? 깔끔한 게 아니고, 얘는 물오리 해수견이야. 네? 총으로 땅 쏘면, 어? 물오리를 물속에 들어가서 해수하니까 물을 좋아하겠냐, 안 좋아하겠냐? 비가 오면 좋아하지. 쟤는 털이 짧잖아. 비 오면 싫단 말이야. 그 사이 또 똥 쌌다. 야, 금방 치워주고 돌았었잖아. 또 쌌잖아, 봐. 응? 또 치우고 와야 되겠다. 응? 잘했다, 삼촌 있을 때 싼 게. 미용 다시 한번 하자, 에? 어, 그래. 구리야, 니 거의 비 안 맞고, 안 맞으라고 딱 들어가 있으니까 삼촌이 뭐라노? 얘는 엄청 깔끔하다, 이러지. 어? 성깔 있어요, 그래. 이리 오니까 봐라, 벌써 이리 먼저 와 있잖아. 어? 좀 움직이게 봐서 먼저 들어와 있잖아. 자, 손님 오셨네? 응? 그분가 손님 오셨어? 어. 삼촌한테 오면 안 되지. 응? 응. 손님 구경하냐?